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가 지난 30일 강서평생학습관에서 2021년 지역사회기여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이날 장학증서를 받은 장학생은 모두 35명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습니다. 선발된 장학생들은 앞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지역아동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지역 내 아이들에게 학습 방법과 진로상담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멘토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. 한편, 강서구 장학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사회 기여 장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55명의 대학생에게 41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.